2분의 1, 4분의 1 조금 상그러우니까 2분의 1의 x승, 2분의 1의 마이너스 3승 얘를 따로 좀 빼보자. 마이너스의 3, 여기도 마찬가지고 4분의 1의 x승, 4분의 1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0. 그 다음에 2분의 1 x를 t로 치환을 하면 얘가 t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될까?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16의 t의 제곱, 얘는 8 더하기 8t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길 바래요.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고 그러는데,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된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분명 t는 0보다 큰 거잖아. t가 0보다 큰데 여기 16으로 묶어보니까 축이 어떻게 될까?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. 그래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래. 그러면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,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대칭인데요, 0보다 큰 부분에서만 항상 위에 있길 바라지. 그러니까 0보다 클때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까지는 괜찮은 거잖아. 그러면 뭐만?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판별식 필요 없잖아. F0가 0보다 등호는 어떨 것 같아? 물론 이렇게 되면 괜찮지. 이렇게 되면 땡큐. 여기 위쪽 x가 양수 부분에서는, t가 양수 부분에서는 0보다 크네, 성립하네. 그런데 만약에 원점 지나는 그래프라면 어떡할까? 될까 안 될까? 왜안 된다 생각을 하지? 범위를 잘 생각을 해봐. t의 정의역에 0이 없어. 얘가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라 치자. 정의역에 0이 없다고. 정의역이 0보다 커. 그러면 적어도 처음으로 대입하는 거는 0.0001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지.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는 0.0001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될것 같아? 양수겠죠.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. 왜? 정의역에 등호가 없으니까. 정의역은 0을 포함하지 않아.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을 해봐. 여기가 y축, x축이야.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얘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그림이야. 그러면 정의역이 뭐냐 그러니까 정의역이 여기서부터란 소리죠. 여기서부터면 여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이어도 정의역이 0이 아니 0보다 조금 큰 부분이 정의역이니까 범위가 가능한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서 되는 거잖아. 이해되죠? 그래서 F0가 0 이상, 0이어도 된다. 경계를 조심.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00, 2-k, 그래서 k는 2보다 작아요. 작거나 같아요. 최댓값은 2가 된다.